안녕하세요. 대한경제 이근우 기자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신차는 포르쉐의 타이칸 터보 S입니다. 타이칸 터보 S는 포르쉐의 순수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의 최상위 모델입니다. 타이칸 터보 S는 총출력 93.4kW의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를 기본 사양으로 국내 인증 주행 거리는 289km입니다. 타이칸 터보 S는 런치 컨트롤과 함께 최대 761마력의 오버부스트 출력으로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가속하는데 2.8초에 불과합니다. 포르쉐 타이칸은 기존 전기차의 일반적인 400V 대신 800V 전압 시스템을 적용해 급속 충전 시 5분 만에 최대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타이칸 터보 S의 프론트 및 리어 엑셀에는 각각 한 개의 효율적인 전기 모터가 장착돼 강력한 사륜 구동 시스템을 발휘합니다. 전기 모터, 변속기, 펄스 컨트롤 인버터는 각각 콤팩트한 드라이브 모듈과 결합되며 현행 시판 모델 중 가장 높은 출력 밀도를 가진 게 특징입니다. 타이칸은 최대 265kW까지 가능한 에너지 회수 시스템 덕분에 일상생활 속 제동의 약 90%를 실제 브레이크 작동 없이 회생 제동만으로 가능합니다. 타이칸의 주행 모드는 기본적으로 다른 포르쉐 모델 시리즈와 동일한 철학을 따르지만 순수 전기 드라이브에 최적화된 특별한 설정을 지원합니다. 레인지,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등네 가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인디비주얼 모드에서는 필요에 따라 개별 시스템 설정이 가능합니다. 포르쉐는 타이칸을 통해 처음으로 천연 가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인테리어를 선보였습니다. 타이칸 터보 S의 경우 4인승과 5인승 두개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2억 3,360만 원입니다. 한편 포르쉐 코리아는 이미 지난해 11월 국내에 타이칸 4S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타이칸 터보 S에 이어 올 상반기 안에 타이칸 터보까지 선보이며 타이칸 라인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